있어요. 드디어 제가 이 카메라를 받아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이제 이번 컴백곡 어찌고저찌고를 안무 연습을 지금 마치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5시 40분이에요. 오늘 이제 댄서분들이랑 같이 맞춰보고 이제 이틀째인가요 지금? 3일차? 3일차인데 모델이 대세가 안무를 다 해가지고 일단은 연습이 더 필요하긴 한데 내일모레 뮤비를 또 찍어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재력도 불러서 컴백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신경 지금 이제 브이로그 이제 시작한 거니까 와우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세요. 진짜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팬서분들도 그렇고 영준쌤도 식구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 집에 도착한 6시, 6시 반 정도 될 텐데 저희가 또 아침에 또 피곤이 바로 있어가지고 잠을 아마 거의 못 자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모습이 많이 지킬 수 있지만 많이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집에 도착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컴백 준비 중이라 병만이랑 저랑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5시 5분이라 했는데 지금 19 막 나오니까 6시 44분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저에게 있어서 계획이 9시에 운동이었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스케줄 가는 거였는데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취소하고 좀 딱 9시에 픽업 있어서 픽업 차량 타고 또 샵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 오면은 오늘 일과 정리도 하고 이런저런 음악도 들으면서 자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지금 못 자면은 하루 종일 못 잘 것 같은 느낌이어서 최대한 브이로그를 하다가 자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여서 잠자는 모습도 보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지에 대해서 찍고 싶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 대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피를 뽑아서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커피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마셔요. 아메리카노 마시고 운동 가고 또 갔다 와서 영양제를 또 밥도 먹고 자 그러는데 지금은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저는 자고 내일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 에어컨을 틀면 진짜 못 자는데 그리고 에어컨 틀고 바지는 있지만 위에는 벗고 자거든요. 근데 오늘 페이드루에 위에는 입었으니까 일단은 이제 자볼게요. 벌써 해가 떠가지고 밝은데 자고 내일이를 몇 시간 뒤에 몇 분 뒤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사지 좀 하고 자야 되겠다. 필수예요 필수. 와 됐어. 어우 숨 들 뻔했어. 나는 8시 50분쯤에 알람을 놓치고 1시간 반 잘 쉬게 혹시 모르니까 잠을 놓치고 잠을 놓고 우와 이따 봐요.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왜 벌써 갈 시간이 되버렸지? 나는 빨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나왔는데 비가 왔나 봐요. 여러분 가방에도 젖었어요. 힘이 없다 지금. 여러분 픽업까지 3분 남았는데 편의점에서 마실 것 좀 사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왔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님 오셨다고 합니다. 우와, 또 안 들어. 안녕하세요.
있다가 해외까지 나가고 초이 분들께 보여드릴 트위터 영 사진도 몇 장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모습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아침에는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긴 했는데 알람 언제 껐는지 기억이 안 나고 분명히 자기 전에 찍고 끄고 잤는데 잔 것 같은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니 제가 깨어있었어요. 오늘 스케줄은 이메일 메이크업도 끝났으니까 저의 포토존으로 가서 사진 오늘 몇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바로 저의 포토존. 자, 오늘의 컨셉은 꼭 안 꼭 색상이 매치가 되는 듯하면서도 안 되는 듯하면서 되는 듯한 일단 셀카를 몇 장 끝났으니까 카페에 가서 마실 것 좀 사와야 돼. 띵동. 저는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마시긴 하는데 일단은 가서 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나가시는 사람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찍겠어요. 그래서 제 다리만 찍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어려워 브이로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어요. 아빠 애들이랑 잠을 해야 돼. 차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안녕. 여러분,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드디어 오늘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이제 길인데 오늘 정말 아침부터 정신없이 이게 찍었는지도 모르게 계속 촬영을 했지만 그게 오늘 저의 하루였습니다. 촬영했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의 브이로그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다른 여러가지 모습으로 브이로그를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에이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의 브이로그도 한번 또